그래서 이제 삶는 방법은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신 거를 이렇게 건지세요. 물은 여기다가 조금만, 대략 이 정도 밑에만 조금 있을 정도만 해서 그냥 센 물에 그래서 끓이시면 돼. 끓는 물에 홍합을 넣는 게 아니라 찬물에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끓는 물에 넣으면 홍합이 갑자기 익어버리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찬물부터 끓여야 입이 천천히 벌어지면서 그대로 있어요. 살짝 데쳐진다는 느낌으로만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너무 세게 해놓지 마시고 약간 한 중불 정도, 이 정도 나오는 물로, 이게 완전히 여기서 거품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팍 끓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입이 벌리면 된 거예요. 바로 먹을 게 아니라 어차피 짬뽕 그걸 끓일 때 다시 또 넣을 거기 때문에 입만 벌어지면 되는 거예요. 살짝만.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 쓸 양이다 그럼 이대로 두시면 이 안에 홍합들이 다 말라버려요. 비닐 덮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알이 쪼그라들지 않아요. 안에 그 습기 때문에. 보관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으시면 이 상태로 그대로 거의 얼어요. 하루 이틀 정도 쓸 양씩만 이렇게 준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샴푸들의 선택 레시피 코리아. 지금 먹을 찍고 레시피